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폭통입니다. 지금 부산에 양재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와 있습니다. 그 왕이 외교부장보다는 외교관 경력도 대선배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중국에 외교부장을 보냈고 주미대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서열에서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님은 왕이 외교부장보다도 2단계 윗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 약간 좀 이상한 형태로 방한을 우리나라에 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국 중국에 그래도 그 외교 담당 수장이면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안 들어오고 돌아와요 부산항으로 약간 연문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격식도 중국은 이 대국주의였기 때문에 뭐 누구하고 만나냐 그러면 굉장히 따지는 나라거든요. 지난번에 하와이에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2인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부산에 스며시 연문으로 들어오시 와가지고 그 대통령 참모, 국가안보실장 그냥 참모예요. 대통령 참모. 참모하고 그냥 소근소근 이야기하고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도 만지 않고 쓱 가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신문에 보면 이제 뭐 양재치가 1박 2일인데 모든 게 비밀이다. 무슨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른다. 뭐 북핵 문제나 시속 방안, 하위 문제일 거라고 신문계 추측만 했었죠. 우리 국내 신문이. 근데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저 사진하고 드디어 한방 터졌습니다. 뭐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하겠다. 근데 저 큰 타이틀만큼 아래 조그만 글씨 주석의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 시진핑 주석은 한국에 오는데 as soon as the right environment is created. 저게 냄새가 많이 나요. 저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일반적 국제 외교에서 right environment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뭐냐면은 약간 조건부 방안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몇 가지 그 조건이 충족되면 한국에 오겠다는 거거든요. 당장 뭐 공식 발표했듯이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두 번째 뭐 사드 우리나라가 반중 동맹에 참가하는 그런 문제 있고 하웨이 반도체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이 서울의 청와대하고 베이징이 그 발표하는 어떤 내용을 보면은 엇박자입니다. 시그널 다 서로 다른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청와대에서 정상 외교나 또는 한중 통상장관 회담,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보도 자료를 맹기로 봐서 제가 압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 방문할 때는 두 나라 그 이 실무자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도 자료를 맹길고 서로 야 그럼 엠바고를 걸었다가 신문사에다가 양국 신문사에다 언제까지 발표하지 말라다가 같은 시간에 동시에 발표하는 게 일반적 국제 관례인데 이번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본 내용 보니까 시 주석이 방한을 갔다 뭐 as soon as right environment 이런 게 모든 게 베이징이 발표한 게 아니에요. 코리아의 사우스 코리아 블루하우스가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해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신화상통신도 중국 관영의 신화상통신이 시 주석이 외국 가는 거 제일 먼저 발표하거든요. 정부의 공식 그 보도의 창구니까요. 신화상통신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이해 안 가고 좀 이상한 거고, 두 번째 한국 정부는 시 주석이 방한이 무슨 외교적인 성과처럼 자꾸 이렇게 홍보하려고 뭐 빼지 못 앞서서 이야기하는데 양재치는 무슨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냐면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보면 그 두 나라 간에 한중 간에 이카나믹 타이 경제적인 그 연결 관계를 투 어 뉴 하이 그러니까 아주 투어 파격적으로 높이자는 이야기를만 양재치는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양재치는 그 시속 그러니까 방안은 그냥 하나 던져주는 똑같이 이제 그 이 던져주고 한국에 자꾸 왜 양국의 경제적인 그 유대 관계를 to a new high 파격적으로 이 높은 관계를 올리자고 할까요? 여러분 짐작하시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모든 게 하웨이 반도체에도 딱 맞추면 모든 궁금한 게 해결이 돼요. 왜 로우 프로파일로 왔느냐?
미국을 의식하셔서 미국을 의식한 거예요. 미국을 자극 안 하려고. 지금 그 미국이 진짜 지배, 제가 봐도 진짜 미국 그 지배합니다. 지배하게 하웨이를 고사시키려면 고사. 야, 저는 그 하웨이 제재할 때는 대충 한두 번 때리다 관둘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하웨이가 이제 그 반도체를 구매하려고 전 세계 21개국에 38개 하웨이 지사가 있거든요. 그나 많은 지사들은 또 위장 간판을 달아요. 하웨이 간판하고 다른 회사 뭐 현지 보면 다른데 미 상무성이 다 찾아내 갖고 거기서 반도체 구입하는 거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하웨이가 더 이상 반도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겨우 반도체는 확보해 놨는데 내년 이후가 문제죠. 거기서 또 미국이 한수 더 떠갖고 테크놀로지 디커플링, 하웨이하고 테크놀로지 디커플링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에서 파웨이가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 5G 기술이거든요. 5G 기술인데 미국이 이번에 오픈 라디오 억세스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는 일본의 NEC 같은 일본 기업이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인텔 드림행기라고 상용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와이의 5G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세계 시장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또 시진핑 주석 참 답답하실 거예요, 요새. 왜냐면 시소께서 중국몽 하시면서 이렇게 중국이 하이테크로 나간다고 중국의 어떤 테크놀로지 자부심을 향해서 계속 대표적인 간판으로, 아이콘으로 하웨이를 이야기했거든요, 시주석이. 근데 만약에 하웨이가 무너지면은 시주석 입장에서는 중국몽에 4개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 하나가 쓰러지는 거예요. 시주석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심벌에서. 그런데 막 베이징도 고민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전 세계를 뒤져봐도 마지막 남아있고,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데는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서 기술력이나 모든 면에서 삼성입니다, 삼성. 중국이 될 수 있는 게. 재밌는 게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그 미국 관리들하고 중국 관리, 일본 관리들하고 이제 통상회담을 많이 해봤는데, 이 미국 관리들하고 협상하려면 지금 말하는 식으로 무자비합니다. 그냥 미국의 국익을 이야기하면 막 몰아붙이거든요. 인정사정 안 봅니다. 진짜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좀 서운한 기분이 일찍 오는데, 중국 관리들하고 일본 관리들하고 옛날에 이제 한중 관계, 한일 관계, 통상 관계 안 좋을 때도 이렇게 막 협상을 해보면 그래도 역시 동양 사람들끼리는 약간 이제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릴레이션십 오리엔티드된 협상을 합니다. 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이든지 민간 기업이든지 약간 관계 지향적인 협상이라서 약간 막 인간적으로 호소하면 좀 뭐 약간 봐주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참 어느 면에서 안타깝죠. 중국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게 사우스 코리아하고 삼성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됩니다. 정부 차원이든지 삼성 차원에서 잘못 대응하면은 몰락한 일본 반도체 산업 신세가 됩니다. 제가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서 어떤 중국하고 협상하는 거, 중국이 어떻게 잘 대응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가전 칼라TV죠.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클 수 있는 거는 물론 우리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국제 통상 환경이 그때 우리나라에 유리했습니다. 80년대 일본 경제가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 그 당시 분위기에는 야, 이거 얼마 있으면 미국 경제가 일본 경제 추월당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감돌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일본 산업, 일본 기업을 엄청나게 재팬 배싱,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나기 전까지는 미국의 포드나 GM 자동차는 저게 큰 차였습니다. 왜냐면 기름값이 엄청 싸니까요. 근데 오일 쇼크가 나와서 저런 기름 큰 차는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일본 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너무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1981년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자동차 수출 자율 규제를 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일본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1년에 165만 대까지만 자동차를 팔게. 자, 여기서 여러분이 관심을 해야 될 거는 165만 유닛입니다. 100, 그러니까 몇 백억 달러가 아니고 165만 대 자동차만 팔게. 이렇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합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도요타나 혼다 입장에서는 만 불짜리 소형차 팔어도 한 대, 그다음에 렉서스 같은 뭐 10만 불짜리 차 팔어도 한대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도요타나 혼다는 소형차 시장을 버리고 어차피 160만 대를 비싼 걸로 파는 게 기업 수익이니까 이 고급차 시장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미국 자동차에서 소형차 시장이 뻥 공간이 빈 겁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소형차 시장은 젊은 세대나 칼라드 피플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거 일본 차 없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그림에서 보는 포니가 딸랑딸랑 굴러다니는 거예요. 야, 저 포니 뭐냐? 야, 도요타가 포니라는 브랜드 맹기려냐?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코리아가 자동차 생각하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좀 괜찮냐 타보니까? 그래갖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국산 모델째 1호죠. 1986년에 미국 시장에 상륙해갖고 첫 해에 17만 대를 팔았어요. 이건 자동차 교육 역사에서 획기적인 대성공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자동차, 우리 기업 글로벌화가 잘한 것도 있지만 미일 자동차 수출 자유 규제의 반사적을 이윤 본 거죠. 그다음에 칼라 TV 있지 않습니까? 또뭐 80년대 초에 일본 칼라 TV가 막 소니 도시마가 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니까 미국이 일본 칼라 TV를 반덤핑으로 확 무겁 때려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코리아가 칼라 TV를 생산 안 하고 있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 기억하지만 그때 뭐 소비 전략 차원에서 일부러 칼라 TV 방영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일본 칼라 TV, 메이드 인 재팬 칼라 TV만 엔티돈 보러 미국이 묶었는데, 또몇 년이 지나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보니까, 삼성 칼라 TV. 야, 이게 삼성 뭐냐? 그 사이에 빠른 속도로 한국 가전산업이 칼라 TV 기술을 배워갖고 미국 시장에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이 갖고 있는 게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지금 이제 삼성그룹을 이끌어가는 그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느 나라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만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나 혼자 잘해서 우리 삼성그룹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설명했지, 삼성이 지금 이렇게 반도체 강자로 올라설 수 있었던 거는 뭐그 삼성의 전임 회장님들의 통찰력, 과감한 투자, 열심히 노력한 엔지니어들, 직원들의 노력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19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미국이 거의 일본을 팔을 비틀어 가지고 거의 비틀어 갖고 일본의 항복을 받으려고 한 걸로 그냥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그냥 강타를 매겼습니다. 그거 한방빵 맞고 그게 1986년부터 1996년 10년 동안 일본 반도체 산업을 이 협정으로 미국이 쥐어짠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미국의 압박을 못 견디고 빵 일본 반도체 산업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198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미국 반도체 산업과 일본 반도체 산업과 평화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가서 일본 반도체가 무서운 속도로 미국 시장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일본 반도체에 대해서 반덤핑 공세를 피고 일본이 미국하고 반도체 협정을 맺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반도체의 점유율을 현재의 10%에서 몇년 내에 20%를 올리겠다. 그다음에 싼 값으로 일본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손발이 꽉꽉 묶인 거죠. 이 덕분에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나 다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팔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신 게 이번에 양재치가 많은 이야기하지만 이거 비공개할 겁니다. 보도 안할 겁니다. 지난번에 양재치가 몇년 전에 왔어서 토의한 내용이 비공개거든요. 이제 그렇지. 양국 정부 유리한 내용만 발표하고 약간 숨겨둬야 될 내용은 이제 이야기 안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이 반도체 이슈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해 중국이 분명히, 그 양재치가 한국 갈 때 시진핑 주석이 양재치한테 특명을 줬으니까 특명. 야, 반도체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안을 한국하고 찾아봐라 했는데, 이 반도체 이유는 우리 정부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건 비즈니스나 경제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문제는. 이건 신냉전 체제의 안보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 동맹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정부나 삼성그룹의 지도자들이 아는 게, 미국의 적선부 교육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Trading with Enemy Act, 적의 괴물법 아닙니다.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나라의 법은 자국 영토에서만 적용되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데, 미국은 두 개 약간 괴물 같은 법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Trading with Enemy Act, 쟤는, 저 법은 미국 영토 밖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적성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와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 군수물자, 전략물자를 거래하면 그냥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 미 의회에서 진짜 무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모든 공문서에는 프레지던트 시진핑이 아니고 Secretary General of Chinese Communist Party라고 명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야, 저게 뭐야, 그냥 문서 작성하는데 그냥 뭐 표현만 바꾸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닙니다. 미국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걸 잘 보십시오. 중국 공산당이라고 자꾸 미국이 얘기하잖아요. 공산당이 지배하는 차이나는 적성국이 될 수가 있죠. 미소 냉전 시대에 소련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큐바하고 그렇게 미국이 의로운 건데, 큐바도 공산당이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하와이 문제는 미국의 안보 문제로 들고 나오죠.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하와이는 무역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하웨이에게 공급하는 반도체는 전략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적성국 교육금지법에서는 미국이 적성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면 미국이 제재 안 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적성국 교육금지법을 위해서 그냥 한방 크게 막 그냥 완전히 몰락한 그 기업이 토시바입니다. 일본의 토시바 80년대까지 잘 나갔죠. 근데 지금은 뭐 지금 막 쭈그러들고 있잖아. 이게 히스토리를 보면 80년대 미국의 적성국 교육금지법을 위반했다가 한방 빡! 단 한 방 맞아. 한 방 맞은 거예요. 저 그때. 맞고 그냥 푹쑥 주저앉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게 이제 대서양 사진인데, 소련의 잠수함이 이렇게 그 이 소련 잠수함 기지는 생피터스버그 저쪽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화살표를 표시했는데, 저기서 나오면 미 해군하고 영국 해군이 노르웨이 해협하고 도보 해협에서 찾아냈습니다. 이 잠수함에서 하는 음파 탐지 기술로. 그래서 소련 잠수함 얼간이 다 추적을 했어요. 대서양에 나오더라도. 근데 80년대 들어서 갑자기 뉴욕 앞바다에 소련 잠수함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미 해군이 저 봉쇄선에서 소련 잠수함을 음파를 못 찾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은 소리로 찾아냅니다. 이 미 해군 함정이 음파했는데, 잠수함에서 소리가 어디 제일 많이 나면 프로펠러에서 소리를 제일 많이 나면 프로펠러를 잘 깎아대야 소리가 안 나게. 근데 세계에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딱 세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독일이 옛날에 잠수함 좀 잘했잖아요.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미국이 독일 기업이나 일본 기업 의심하고 물어봤는데, 특히 도시바가 그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바가 그 기술을 불법적으로 소련에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성국 교육금지법으로 미국이 엄청난 무역제재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시스토리를 쭉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 양재치와 방안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지금 청와대는 너무 성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차원에서, 이건 진짜 삼성의 그 최고 경영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할 게, 이 중국과 반도체, 특히 하웨이 반도체 문제는 국제 통상 환경, 과거에 미일 반도체 전쟁을 한 80년대 당시에는
삼성이 반도체에서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는데 지금은 미중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 통상 환경을 철저히 고려해서 삼성이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더풀 하십시오.